go, go, Ninja Ranger. Go, go, Ninja Ranger. Go, go, Ninja Ranger. Naughty Monkey, Ninja Ranger. Go, go, Ninja Ranger. Go, go, Ninja Ranger. Go, go, Ninja Ranger. Naughty Monkey, Ninja Ranger. 멍킹댐. 안녕하세요, 멍청맨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하나 잘 되면 다 따라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죠? 그냥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전화기 대리점이 잘 돼서 전화 파는 가게가 많아졌었고, 그 다음은 편의점. 치킨집은 회사원들의 최종 패크트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먹죠.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5년 전후로는 대만 빵 같은 것도 유행했었고, 매운 등갈비도 인기 있어서 많이 했었죠. 과일 주스인 주시도 많았고요. 지금은 따라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죠.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왔고요. 카스테라 가게, 대만 왕수이 카스테라 가게가 망해갖고 빚을 좀 심하게 졌어요. 제가 오늘 말하려는 카페도 마찬가지죠. 동네에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 카페든 엄청 많죠. 다른 동네는 모르지만 저희 동네에는 이제 사람 없이도 운영을 하는 무인 카페도 생겼더라고요. 점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분자동 세종대 후문 쪽에 있는 무인 카페인 카페 365 무인 이용해 보겠습니다. 몽킹댐. 내부는 앉아서 먹기보다는 가져가는 사람이 많게 만들었고요. 물론 앉아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장이 클수록 사람이 많이 앉아서 먹고,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가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넓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를 대신할 커피 머신입니다. 이렇게 메뉴가 적혀 있고, 옆에는 사용 방법도 써 있어요. 저는 카페 라떼를 먹어보겠습니다. 음료의 종류와 시간을 참고하세요. 아이스 카페 라떼가 200원 더 비싼데 얼음 가격이겠죠? 계산은 아래에 카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결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음료 제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음료가 만들어지는데요.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음료를 가져가는지 몰라서 문을 열려고 해봤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음료가 다 만들어지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었죠. 그놈의 한국인 빨리빨리. 전 그런 성향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국인 맞았네요. 음료 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음료 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님, 강제로 음료 증가주세요. 이날 밖에 날씨도 좋고 해서 경치를 보며 마셨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저는 사실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어떤 게 맛있고 그런 건 몰라요. 커피는 그냥 커피일 뿐.
카페에 큼직한 얼음이 아니라 잘게 작은 얼음이 들어있어요. 커피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컵 슬리브나 뚜껑도 있어서 가져가실 수 있고, 음료를 다 마시면 여기에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도 여기로 슛! 사람 소리 들리는 카페보다 아무도 없이 노랫소리만 들리고 온전히 자기 시간만 가질 수 있는 무인 카페 좋네요. I'm always hungry. 몽킹 뎀.